자, 89페이지에 수요 이론인데, 여러분, 수요를 배울 때는요, 항상 이 경제 이론에서는 이 유량과 절량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유량을 우리는 flow라고 하고요. 유량은 flow, 절량은 뭐라고 한다? stock이라고 해. 절량은 stock. 그래서 유량 개념. 유량 개념과 이 절량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유량은 프로는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 뭐 하루가 흘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이 흘러갈 수도 있고 1년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 주, 월, 연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항상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뭐죠? 유량. 그래서 기간이 들어가서 말이 되면요. 아, 유량이구나.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얼마? 2017년도 연간 주택 생산량이 39만 채. 그러면 이건 주택 생산, 연간이죠? 주택 생산량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죠? 연간 주택 거래량, 분기별 주택 거래량. 이것은 유량 개념이에요. 또 신규. 자, 여러분,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서 공급이 되죠. 기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개념. 신규 주택 공급량. 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개념으로서. 자, 그리고 연간 뭐 토지에 대한 지대 수입, 또 건물에 있어서 월뭐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예? 또 연간 소득, 여러분 연간 소득, 뭐월 소득, 이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또 임금이라든지. 임금, 또 부동산 투자 회사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 동안 단기 우리 순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절량은 저수지나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졌듯이 시간도 멈추어진 개념. 이걸 우리 뭘로 표현한다? 시간도 멈추어진 개념을 시점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라는 말이죠. 일정 시점에.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의 인구 규모는 얼마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는 얼마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두 가지가. 그리고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의 주택 보급률이 90%,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 국가의 재산 국부가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 전국에 풀린 총돈이 얼마냐? 통화량이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채가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예? 예?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가계의 부채가 뭐 1330조다. 현재 시점 가계의 부채. 현재 시점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 자산 가치. 현재 시점 우리 기업의 자본금 얼마냐? 자본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뭐야? 절량 개념. 그래서 여러분 유량은 기간, 절량은 시점. 요걸 우선 구별을 기본적으로 경제이론에서 해줘야 돼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관련해서 수요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해서 부동산 수요의 개념이 89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요는 누구 입장에서? 수요는 소비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의 수요죠. 자,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수요는 일정한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 이 물건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 이 구매력을 갖추고,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 이 상품을 우리는 사고자 하는 욕구, 상품을 이 사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수요가 되죠. 자, 그러면 우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무슨 개념? 유리야.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뭘로 출제했다? 우리는 부동산 수요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다. 자, 2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지문이죠. 자, 구매력을 갖추고,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하죠? 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20또 1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예. 유효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를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출제를 했는데, 부동산을 살 의사 있죠를 욕구라고 하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수 있는 이 지불 능력, 이 지불 능력을 우리는 구매 여기라고 하죠. 살 의사는 욕구, 우리가 지불 능력은 구매력. 자, 이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 모두 갖춘 수요가 바로 유효 수요. 자, 또 사고자 하는, 자, 이 사고자 하는, 이 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 예? 사고자 하는 뭐죠? 의도대.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자, 의도된 양, 의도된,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지,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다. 여러분, 사전적으로 의도된 양은 10채인데 실제는 2채만 살수 있거든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수요는 이렇게 숨어 있는데, 자, 이때 그럼 또 수요와 수요량은 다른 용어죠. 자, 수요량의 개념은 21회 시야. 그럼 공급량은 또 뭐죠? 27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수요량은 21회 시험에. 수요량은 또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 특정 가격 수준. 수요는요, 여러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 요거는 특정 가격.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특정 가격 수준, 특정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우리는 수요량이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말한다. 수요와 수요량은 다른 개념. 자, 그럼 수요의 법칙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92쪽에 보시면은 수요의 법칙이 나오죠. 자, 이 수요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가격만 변하죠. 자, 여러분이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우리가 라면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 라면에 대한 수량을 줄이겠죠. 또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싸니까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수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수위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선 가격과 수량 사이의 관계에서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해요. 가격과 수량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우리는 뭐죠? 플러스는 양이거든요. 음의 관계. 음의 관계인데,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역관계라고도 하고, 또는 무슨 관계? 반비례. 마이너스를 반비례라고 하죠. 그래서 음의 관계, 역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수위 법칙을 나타내는데, 그럼 이 수위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요 곡선이죠.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을 보면 수요량은 QD로 표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일 때 소비자들은 Q0를 소비했어요. 여러분 이 평당 2천만 원일 때 OQ0를 소비하죠. A점에서. 근데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에서 평당 1,500만 원 P1으로 하락을 했더니 분양가격이 싸지면은 수요량은 더 Q0에서 Q1만큼 더 증가를 하죠. 이때 OP1 가격일 때 OQ1이 수요량이죠. 이 점을 B점이라 하면은 AB 두 점을 연결한 이 곡선이 수요 곡선은 D로 표현합니다. 자, 수요 곡선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밑으로 향하죠.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밑 아래하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향할 향이죠. 오른쪽 아래 밑을 향하는 곡선이라고 해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하향한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 두 관계.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음의 관계니까 마이너스 기울기. 그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다. 수요 곡선은 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93페이지 밑에 나오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위 변화가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위 변화가 원래 또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수요량의 변화는,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를 하는 거. 여기는 가격이 변화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격 이외에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요. 단지 가격만 변하고요.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 큰 차이죠.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화를 하죠. 가격 이외에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이건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고 위에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변하면은 우리가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우리는 점에 이동하는 거죠.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이 가격이 변하면요, 상이에요, 상.
작년에도 상이 나왔거든요. 상이 떠요. 그럴 땐 상이 나오면 무슨 변화? 상이 나오면 수요? 량의 변화예요. 그럼 만약에 상이 없으면요. 상이 없으면 수요 변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때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겠죠? 자, 그림을 보면은 자, 가격은 종축, 수요량은 횡축으로 주어져 있어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 하향한데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P0 가격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동일 가격 수준이야.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점 Q0만큼 또뭐 하고 있다. 지금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 없거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동일 가격 수준에서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맞는 질문. 21회 시험에 그렇게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동일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뭐죠? 수요의 증가. 자, 여러분 26회 시험에는 박스로 나왔죠? 박스로 주어져서 박스로 이렇게 주어져서 이 네모 안에 보기가 여러 개 있겠죠? 거기서 수요 증가 요인 찾는 걸 출제했고 수요 감소 그림은 자, 수요 감소는 또 박스를 이용한 문제는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또 뭐를 출제했다? 17회는 이 그림을 출제했어요. 그림을 가지고 또 수요 감소 요인을 찾는 걸 물었고 또 18회 시험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물었고 19회 시험 20회, 21회, 22회 계속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올해 출제 예상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수요 변화 뭐죠? 수요 곡선 자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볼까요? 자, 수요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9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을 보면 우선은 우리는 전형적인 수요의 변화 요인이 바로 뭐다? 소득이야, 소득. 소득인데 소득이 증가를 하면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뭐라고 하죠? 정상재. 그러니까 이것은 19회 시험에 나왔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무엇인가? 또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죠.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 때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은 돼지고기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럼 소고기가 정상재라면 돼지고기는 뭐다? 열등제다. 소득이 또 주죠. 그러면 또 뭐였다? 인구.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뭐 한다? 증가를 하겠지. 여러분 25회는 이걸 뭘로 출제했어요? 이걸 출제했죠.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도 줄어든다. 이거 우리가 출제 25, 6회 출제를 또한 용어죠. 인구. 자, 그리고 또 25회 시험엔 또 이거 출제했죠. 선호도. 자,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기호. 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기호가 증가하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뭐 한다? 증가를 하겠지. 수요가 증가해요.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면은 수요도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또 주어지죠. 자,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예상.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자, 조만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은 현재 비싸요. 그럼 현재 비싸니까 안 삽니다. 현재 아파트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시점의 소비에 영향을 줘요. 미래에 대한 예상. 자, 그리고 또 규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규제. 자,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을 지정하죠.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하면은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하고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을 해제하면은 황금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는 뭐 한다? 우리는 증가를 하겠지. 그런데 이 주택 거래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즘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 금융상을 규제를 통해서 또 주택 거래 규제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금융상의 규제 요즘 많이 드는 게 담보 인정 비율 LTV가 있고 또 DTI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낸 DTI 있는데 요즘 또 금융기관에서 요걸 많이 사용하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걸 DSR. 요즘 국민은행 요걸 가지고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안 돼요.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DSR 요즘 용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걸 규제를 통해서 또 주택 거래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주택 거래 규제가 있고 또 이자가 있거든요.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전보다 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잖아요. 이자 부담이 높아져. 이자를 더 많이 내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은 떨어지죠.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많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서 우리는 부동산 사고자는 수요는 뭐한다? 감소를 해요. 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자가 이전보다 이자를 적게 내니까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높아지고 수요는 증가를 해요. 자, 그리고 세금이 있죠. 자, 여러분이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시 양도소득세인데 또 세금을 중과세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많아져요.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또 구매력은 또 떨어지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구매력이 떨어져서 또 수요는 뭐 한다? 감소를 하지. 자, 이 얘기죠. 만약에 세금을 감면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네. 자, 이 부동산은요, 특히 요즘에 부동산 요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 예, 요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대체재. 여러분 대체재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어느 걸 이용해도 관계없어. 이 상품을 대체재. 보완재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 보완재예요. 그럼 대체재는 커피, 티, 홍차의 관계, 버터, 마가린 관계, 아파트,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관계, 보안제는 커피, 프림의 관계, 빵, 버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승용차, 슈발류 이런 관계는 보안제. 대체제나 보안제 가격이 변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대체제를 또 많이 내요. 최근에 시험에는 대체제를 많이 내거든요. 자, 우선 대체제. 자,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자, 오피스텔 시장
자, 여러분, 오피스텔 시장에서 오피스텔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오피스텔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져. 자, 오피스텔 가격과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P0 변화가 없는데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단지 대체 관계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데 오피스텔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오피스텔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 보이죠?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뭐냐?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뭐를 해야 돼? 우리는 수요량을 증가시키지. 예?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우측으로 이동.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는 뭐 한다? 오피스텔 수요는 뭐 한다?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요거 뒤에 오피스텔의 가격은 뭐 한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여러분, 하락한다고 21회 시험에 한번 출제하고 26회는 상승으로 출제했죠. 두번 출제했어요. 오피스텔 가격 상승한다. 21회, 26회 시험은 요거 출제했고, 요것만 묻는 것은 또 25회 시험에 또 출제했고, 18회 시험, 19회 시험 또 출제했죠.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대체제. 잘 봐야 돼요, 대체제.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요거는 또 25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17회 시험, 25회 시험. 네? 24회 시험은 대체 효과의 개념. 24회에는 대체 효과의 개념을 또 출제했죠.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많이 나와요. 자, 보완제는 어떻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은 보완제 프림이죠. 프림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자, 프림 시장에서 프림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프림 시장에서 프림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이렇게 주어지죠. 가격은 P0에서 변화가 없는데 Q0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뭐죠? 수위 법칙에 따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오르면 비싸잖아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이전보다 가격이 오르면 수위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거든요. 뭐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커피가 이전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위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뭐 한다? 프림 수요도 줄어들죠. 수량이 커피 수량이 줄을 만큼 프림도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 수요가 뭐 한다? 프림 수요가 감소해.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는 상품 넣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거기에 몇 번이죠? 7번, 8번 문제. 자, 주택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부담이 높아져요.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1번 맞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량 감소한다. 여러분 2번은 요거. 2번은 요거. 수요의 법칙. 2번은 요 수요의 법칙. 여러분 3번도 수요의 법칙. 여러분 2번, 3번 둘다 수요의 법칙. 자, 여러분 2번, 3번 둘다 수요의 법칙인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3번 봅니다. 여러분 3번.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격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P0에서 P1으로 가면 A점이 뭐를 따라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 그래서 수요 곡선 동일한 수요 곡선 상 동일한 곡선 이 상에서 A점이 B점으로 이동해. 점의 이동. 이게 바로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그럼 수요의 법칙은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주택 가격 자, 3번 지문 보세요. 주택 가격, 주택 수요량인데, 자, 수요 곡선인데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자, A점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위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 A점이 뭐를 따라서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B점을 이렇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해. 수요 곡선 상. 근데 문제 3번에 상이 없어. 그냥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니까 틀려. 수요 곡선 뭐에서? 상에서.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 지금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하면 안 되고 수요 곡선 요게 빠졌거든요. 상에서 이동한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맞아요. 뭐가 빠졌다 지금? 이 상이 빠졌어. 3번 정답. 자, 4번. 보유세인 재산세가 줄어들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신규 주택 수요란 분양주택에 관한 내 집 마련 수요를 말합니다. 자, 9번.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 가격을 평당 100만 원씩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값이 오르기 전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 변화 현상 요거죠. 요거 아파트 가격 요거네요. 평당 100만 원 오를 것이라 예상된다. 요거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 미래에 대한 예상입니다. 보기는 미래에 대한 예상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1번. 짜장면 가격이 상승하면은 짬뽕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짬뽕 수요가 증가하죠. 요거는 요거 대체재 가격 변화. 여러분 1번은 대체재 가격의 변화고 2번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자 휘발유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요거 요거는 바로 수요의 법칙. 2번은 수요의 법칙. 3번 미국 의회에서 금연 광고 방송을 의무화함에 따라 담배 수요가 감소한다. 요것은 뭐죠? 규제. 여러분 3번은 규제. 4번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주택 가격이 싸니까 수요 증가한다. 요거 4번 정답. 4번은 요거죠. 또 미래에 대한 예상. 보기와 같은 예제죠. 4번 정답이고 5번 미니스커트의 유행으로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요것을 뭐라고 해? 5번은 요겁니다. 5번은 밴드웨건이라고 해. 여러분 유행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밴드웨건. 여러분 서부 개척시대 너도 나도 금을 어떻게 발견하기 위해서 사륜마차 있죠? 마차를 끌고 갔잖아요. 그 사륜마차가 밴드웨건이야. 너도 나도 따라서 가는 거야. 유행 따라가는 거. 요거 밴드웨건 이펙트. 요걸 번역을 하면은 밴드웨건 이펙트를 번역하면 동행효과라고 해요. 동행효과. 동행효과. 유행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 10번. 아래의 보기 중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 자, 여러분 아파트 동그라미 칠까요? 아파트 동그라미 치고요. 수요 곡선 이동 밑줄. 여러분 수요 곡선 이동은 뭐예요? 상이 있다 없다. 수요 곡선 이동 상이 없죠? 상이 없으면 무슨 변화? 수요 변화. 그럼 수요 변화 요인 찾는데 자, 이 박스거든요. 그럼 이 박스 문제에서 답을 찾을 때는 수요 변화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부터 찾아야 돼. 수요량의 변화. 뭐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부터 보세요. 아파트 가격 변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에. 그럼 아파트 가격은 요겁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요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A점이 수요 곡선을 따서 B점을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럼 B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럼 B 들어간 건 답이 안 됩니다. 1번, 2번, 3번, 5번 다 B가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돼요. 따라서 4번 정답. 자, 그럼 A 볼까요? 아파트와 대체재 관계는 오피스텔 가격이 인상되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다. C, 소비자의 소득이 증감으로써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시점 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증가합니다. A, C, D, E 네 가지는 전부 아파트 요거 수요의 증가. 문제에서 열등제라 말했으면 다 정상제고요. 수요의 증가입니다. A, C, D, E는 수요의 증가고 B는 뭐다? B는 요거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이 수요 변화는 시험 문제 우리가 거의 뭐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공부를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99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인데 자, 이 공급은 뭐와 달라요? 수요와 달라요.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공급이야, 공급. 그래서 생산자들이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또 일정한 기간이니까 뭐죠? 또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를 갖추고? 판매 능력. 생산자일 때는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또 뭐 한다? 파는 거죠. 팔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죠. 팔고자 하는 욕구가 공급이에요. 자, 그런데 또 공급과 공급량은 다른데 우선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유량 개념. 그래서 수요도 유량, 공급도 유량이고 판매 능력을 갖추고는 유효 공급, 또 팔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 자, 공급량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생산자들이 또 무슨 거죠? 생산자들이 특정 가격 수준,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 이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또 뭐라고 한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우리는 공급량이라고 해. 그래서 작년에 공급량의 개념 또 출제했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부동산 공급은 일반 상품과는 달라요. 부동산 공급은 뭐가 된다?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자,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9페이지에 부동산 공급의 특징 2번 좀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3번은 이미 3, 4번은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어디서? 부증성의 특성에서. 또 맨 밑에 토지 공급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급, 주택 공급부터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